열심히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열심히 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박수만 많이 쳐주시면 돼요. 그럼 우리 식구들이 그게 다 힘이 나는 거예요. 아셨죠? 아셨죠? 혹시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데, 아이고 어저께 내가 저거 알바를 2명 샀어요. 2명 우리 식구들 많은데도. 왠지 알아요? 어제 토요일 했잖아요. 손님 많았거든요. 꽉 찼어요. 근데 잘한다고, 열심히 한다고, 엄마가 쬐끄는 게 잘한다고 차고 있는 팔찌, 목걸이, 반지 빼서 집어던져갖고 그거 우리가 저녁에 그거 준서로 댕기느라고 알바 썼다니까. 예, 그거는 못할 만큼 박수를 많이 쳐주세요. 아셨죠? 예? 자, 준비되시면 한 번 더 갈게요. 박수와 감사 한 번 주세요. 가자! 진짜 열심히 하죠. 오빠? 아, 머리 풀어. 산발, 산발. 우리 단신이 언니, 그, 갔어요. 엄마, 아니, 거기 아니고, 저 잡아드려. 전주기, 전주기 앞에. 내가 봐도 꿈에 나타날 것 같아. 아유, 세상에. 저기, 뿌리미 오빠 따라가면 돼요, 선배님. 섹시. 런너웨이, 런너웨이. 나오니까 우리 또 가위도 우리 한번 다 같이 가위도 치고 그러자. 괜찮지요? 우리 이렇게요. 우리
저기 준비 운동 한번 박수 세 번 시작. 오 잘한다. 박수 두 번 시작. 세 번 치신 분들 있어요. 세 번 치신 분들 치매 초기 증상이 보이니까 병원 가야 돼요. 예, 그래요. 그래서 우리 양손을 하늘을 쭉 한 번만 올리시게요. 준비 운동 스트레칭. 건강에 좋은 거예요. 따라해봐요. 아 흔들어서 지금부터 주머니에서 만 원씩만 꺼내봐봐요. 아, 이번에는 이제 먹는 거 안 팔 거야. 먹는 거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. 대로 행을 하고 항상 크게 행동을 하라고. 그래서 그냥 만 원짜리 팔라고요. 예, 우리는 만 원짜리 넘는 게 없네. 그래서 우리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. 각설이 공연 다 보시는 분들이야.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 안 계세요. 제 말 맞죠? 우리 어저께 우리 저 신장용 감독님이 내가 왜 저 찍어주시려고요? 왜 안 찍어주세요? 그랬더니 어제 찍어서 올리셨다. 그래서 아까 말씀이 영양 올렸어요! 그러시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요즘에 우리 감독님들은 카메라가 다 좋아가고 그래갖고 내가 화장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아요. 이게 카메라가 우리 감독님 요즘에는 이게 줌 땡기잖아요. 죽은 게 다 보이고 엄마야 주름살 다 보이고 그래갖고 나는 이거 이 화장이 새벽부터 하는 화장이네. 그래서 이렇게 볼만하지. 나 화장 벗겨놓으면 얼굴 개판이에요. 그죠?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. 자 음악 준비됐으면 가고요. 우리 이제 우리 짱구랑 우리 저기 우리 오빠 우리 이제 같이 가르쳐요. 준비됐으면 가봅시다. 음악 큐! 도와줘서 감사해요. 내가 왜 도와달라고 하냐면 내가 백날 새값밖에 해봤자 내가 등치가 쬐끄나니까 동작이 안 커 보이니까 제가 지금 뭐를 하나 잘 몰라. 그래가지고 우리 등치 큰 친구들이 뒤에서 이렇게 도와줬네. 우리 도와주신 친구들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. 그래요. 좋다. 이번에는 노래 한 곡 합시다요. 예, 그 추억으로 가는 당신하고 얄미운 사람 돼 있는 거. 예. 예! 예! 누구세요? 어머나! 어머 그렇게 개구녕에서 돈을 주시네. 내가 가야 돼요? 어머 세상에 나와. 세수대야 좀 보여주세요. 세수대야 좀 보여주세요. 아버지요? 어머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아 그래요. 이번에는 추억으로 가는 당신하고 그 얄미운 사람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이제 버들이 언니 나오네요.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지금부터 아까 칫솔 그 비누 사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? 마스크하고 많이 사셨네. 근데 그거 좋을지 안 좋을지는 나도 몰라요. 그래서 뭐를 사야 되냐면 누룽지, 젤이, 엿 이런 게 좋네. 먹는 게 남는 거네. 내가 요즘에 열심히 먹고 있어요. 왜 줄 알아요? 내가 원래 이렇게 쬐끄나지 않았네. 컸어요. 근데 하도 스트레스 받아갖고 애가 쪼그라들어갖고 못 먹고 나 요즘에 막 빈혈도 생겨갖고 어지럽고 그래갖고 열심히 먹고 있어요. 그래갖고 조금 컸어.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는 칫솔 비누 뭐 이런 거 마스크 사시는 분들 뭐 산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저기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 엿이나 젤이나 누룽지를 삽시다. 아셨죠? 아셨죠? 버들이 언니 공연 2시간 해요. 그러니까 배고플 거예요. 그러니까 미리 누룽지 드시고 배를 좀 채워놓으세요. 아셨죠? 네. 자 준비되시면 추억으로 가는 당신하고 이렇게 갑시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자리와 경례!
내가 없으면 외로움 속에 조용히 내게 그 사랑 오빠한테 저녁에 수청을 한번 들겠는데 어? 마수대님 다음생이잖아 다음생에 나랑 결혼을 할 남자 저기 앉아있는 남자 아유 고마워요 우리 또 다나무 오빠가 혹시 언니 왔어요?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다나무 오빠 돈 줬으니까 먹물 같은 사람 남이가 할까 먹물 같은 사람 할까? 가라 아니 시간은 그래 안 돼 보드련이 나와야 되니까 애껴놨다가 그러면은 못한 거는 이따 저녁 때 또 해줄게 그래 그러면 먹물 같은 사람 한번 하고 예 남이 가는 저녁에 해줄게
아, 근데 저녁이 저 오빠가 저녁쯤 되면 술이 채가지고 내가 노래를 하는지 지랄을 하는지 몰라. 오늘은 적당히 먹어, 오빠. 알았지? 응? 내가 이따 남미가 불러줄게. 나 오늘은 이따가는 하느님 없을 때 한번 만지게도 해줄게. 알았지, 알았지. 갑시다, 먹물 같은 사람. 만지고 싶은 사람 있어요? 말해요. 줄을 서, 저녁에 줄 서. 내 사랑은